다음에 이제 쫑 개발자가 준비한 뉴스는 아까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기회를 보고 있을 때 이 구글이 이제 휘청휘청 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때 시크릿 모드에서도 이 개인정보가 기록이 되더라. 이거 우리가 개인정보 기록 안 되려고 하는 게 시크릿 모드인데 와 관련되어서 이 쫑 개발자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려주시죠.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그 내용인데 구글이 또 고소장을 하나 받았어요. 내용이 뭔가 하니 사용자 개인정보를 또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50억 달러의 그 손해배상 소송을 지금 청구받았는데 이번에는 이게 집단 소송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한 게 아니고 천만 명이 지금 해서 각각 5천 달러 한 600만 원씩 천만 명이 해가지고 50억 달러면 한 6조 원 됩니다. 6조. 저희도 하면 안 돼요? 6조네. 글쎄요, 모르겠네요. 저희도 5천 달러씩. 그래서 2016년 6월부터 크롬을 계속 사용해온 사람들 천만 명이 모여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구글이 그 인코그니토 모드가 그 시크릿 모드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요거 아시죠? 요거 시크릿 모드 키면은 요 까만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창,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드에 대해서 구글이 실제로는 정보가 보호가 안 되는데 보호받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었다 라는 점하고 또 이런 애널리틱스나 애드 매니저 툴들이 개인정보를 몰래 수집하기도 했다 라는 내용으로 지금 고소를 했어요. 쟁점이 요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요 두 가지요. 의도적으로 사람들한테 이 시크릿 모드가 뭐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 라는 점하고 개인정보를 알려진 것 외에도 수집하는 기능이 있다 라는 점이 지금 쟁점이 된 겁니다, 요 고소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시크릿 모드가 정확히 뭘 보호해 주는 건지 알고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방문한 페이지가 남지 않는다, 그 내가 양식에 작성한 내용들이 남지 않는다. 사실 제가 시크릿 모드를 쓰는 이유는 그냥 캐시 정보 같은 걸 좀 안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인터넷 사용 기록이 남지 않는다, 요게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어쨌든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은 인코그니토를 사용을 하든 안 하든 네트워크 상에 기록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거를 수집하고자 하면은 누구나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 인터넷 프로바이더에서 아니면 뭐 이 와이파이를 관리하는 데에서. 그렇죠. 지금 그 얘기가 딱 중요한 얘긴데 그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인터넷 사용 기록이 남지 않는다, 요거는 사실 반진실이라고 그러죠. 사실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왜냐면 딱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가 어디에 남지 않는다,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 요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 요거 기억하고 가시면은 되는 거예요. 뭐 나머지 막 소송 얘기도 물론 재밌긴 하지만은 이 시크릿 모드가 내 컴퓨터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요 사실만 기억하셔도 오늘 얻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은 여러 사람이 한 컴퓨터를 썼을 때 내가 한 접속한 기록을 다른 사람이 이 컴퓨터를 썼을 때 보여주기 싫다 그러면 쓰면 괜찮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엄마한테 들키지 않는 용도. 네트워크에는 진짜 다 남아요. 이게 안 남는 게 아니에요. VPN 사용해도 남죠. VPN 사용해도 남죠. 근데 그 변조된 IP의 기록이 남죠. 그렇죠. 아, 그 잠깐 말씀드리면은 VPN을 써도 남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추적이나 분석이 훨씬 엄청 어렵게 되긴 해요. 그래서 VPN을 쓰면은 그래도 거의 안 남는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많이 보완이 되죠.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 사용 기록이 추적되지 않는다, 요것도 사실일까요? 그것도 이제 제 컴퓨터에서는 안 돼도 그 서버에서는 다 추적이 되겠죠. 그렇죠. 사실 방금 얘기한 건데 사실 추적이 됩니다. 시크릿 모드를 사용을 해도 추적이 되는데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 웹사이트에서 이 사용자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쿠키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 그게 여러분들 요거 돌고래 추적하는 거 딱 요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서식 환경이나 얘 행동 같은 거 막 분석하려고 여기다가 얘 등에다가 뭐 달아 추적기 달아가지고 딱 풀어놓은 다음에 얘가 어디로 돌아다니나 이런 거 막 보잖아요. 딱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상황이 동해 남해 서해 이런 데다가 이제 막 와드를 박아 놓는 거예요. 관측소를. 그러면은 여기다가 돌고래를 추적기를 달고 풀었어요. 그럼 얘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딱 오면 또 감지가 되겠죠. 그러면 아, 얘가 지금 동해에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 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남해로 흘러갔어. 아, 그럼 얘가 지금 남해에 있구나, 요런 거죠 지금 상황이. 쿠키는 여러분들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식표, 이름표, 요 추적기를 쿠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이 와드 박아놓은 것들을 웹사이트라고 보시면은 여기 광고회사가 있어요. 광고회사가 요런 이제 웹사이트에다가 자기 배너들을 이제 광고를 할 거 아닌가? 그러면은 여기 얘 딱 사용자가 왔을 때 쿠키 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사용자한테. 그러면은 나는 이제 요런 내 등에 태그가 붙은 거예요.
쿠키가. 그럼 내가 막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요 사이트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광고 회사한테 그 정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아, 내가 요 사이트에도 갔구나. 이거를 광고 회사가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죠. 요 원리입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거는 쿠키를 가지고 추적했던 전통적인 방법을 설명드린 거고, 이제 시크릿 모드랑 해당은 안 되는 거죠. 그 이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시크릿 모드라는 게 요 쿠키 요거 태그를 붙이는 거를 막는 게 아니에요. 시크릿 모드가 요거를 막는 게 아니고, 다는 거는 허용을 하는데 그 브라우저를 끄면은 이제 쿠키가 다 삭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태그를 뗄 수 있는 기능인 거죠. 그래서 내가 동해에 있는데 여기서 태그가 안 붙을 수는 없어요. 태그가 붙었는데 그거를 이제 브라우저를 끄면은 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뭐 서해로 가도 이 광고 회사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여기 있던 나와 여기 있던 나를 같은 나라고 추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추적은 여전히 가능하지만은 그 추적의 범위를 줄여주는 기능인 거죠. 시크릿 모드를 쓰지 않으면은 요 쿠키가 브라우저에 계속 남아있어서 뭐 아무리 컴퓨터를 껐다 켜도 그 쿠키를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같은 나라고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시크릿 모드는 이제 딱 브라우저 끌 때까지만 추적이 가능하다. 일반 모드로 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일반 모드로 이 사이트 갔을 때는 여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고 여기도 내가 있고 한다면, 시크릿 모드로 만약 한다면은 여기에는 갔어요. 그걸 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접속하면은 다시 다른 사람의 내가 있지만 사실 똑같은 데 있었지만 다른 색깔로 인식을 한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갔을 때도 한번 껐다가 다시 여기로 가게 되면은 아, 여기도 온 거는 아는데 이 사람이랑 연관 지을 수는 없다. 그렇죠. 딱 요게 지금 시크릿 모드의 핵심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사실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사용하시는 분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일반 분들은 아까처럼 진짜 그냥 다 추적 안 되는 줄 알고 사용하시는 분도 많고, 사실 시크릿 모드가 추적이 안 되면은 VPN이나 토르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점은 아까 이 과연 크롬이 사람들한테 의도적으로 이거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고소장의 내용이 있는데, 그럼 한번 보자고요. 아까 요거 아까 말씀하신 그건데, 이게 탭을 킬 때마다 요 창이 화면이 뜨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지금 크롬이 적어놓은 게 과연 사람들을 뭔가 잘못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지. 다음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록과 쿠키나 양식의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저장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방문한 웹사이트나 뭐 회사 인터넷 서비스는 내 활동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고소에 대해서 구글 측도 이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장이네요. 첫 번째 문장. 이게 제일 중요하네. 이 기기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가 내 활성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핵심이네요.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요거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은 모든 시크릿 창을 닫으면은 이 세션을 종료할 수 있고, 입력한 정보를 기기에다가 저장하지 않습니다 라고 기기라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요 부분은 조금 걸리긴 했어요. 저도 요걸 읽었을 때. 여기서 이제 시크릿 모드에서 제공되는 기능과 제공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공되는 거는 시크릿 창을 모두 닫을 때마다 모든 데이터가 삭제된다 요거를 언급하고 있고, 제공되지 않는 거 웹사이트에서 나를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뭐 서비스 제공업체 인터넷 뭐 이런 데에서 내 활동 일정 공개되지 않게 한다, 내 활동을 바탕으로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한다 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조금 웃긴 게,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제공되지 않는 기능이라는 거에서 조금 이게 집중을 안 하고 읽으면은 문장 자체가, 그러니까 내 생각에 여기 좋은 말 다 써놓고 여기다 느낌표 붙인 거예요.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네. 너무 그렇게 받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네요. 그런데 그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함정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요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구글 측에서는 정확하게 명시를 한 게 맞아요. 사실 제가 다른 브라우저 것도 갖고 봤어요. 이게 파이어폭스랑 IE 것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파이어폭스가 진짜 설명을 깔끔하게 하는 것 같아요. 방문 기록을 익명으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죠.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다른 사용자로부터 보할 수 있게 한다. 또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장으로 명시를 해놓더라고요. 정체를 숨겨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방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뉘앙스의 차이가 보이긴 하죠. 이게 더 깔끔하네요. 그렇죠. 크롬 측에서는 된다를 설명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여기서는 확실하게 안 된다를 설명하는 느낌이 좀 확실하게 보이죠, 문장에서. 아예 프라이빗 모드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크롬 다운로더. 그렇죠. 크롬 다운로더의 설명을 보면은 사실 저는 얘네 설명이 더 개판이라 보거든요. 크롬보다. 사실 여기에 뭐 기기에서 삭제한다 이런 말도 아예 없어요. 그렇네요. 이거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 봐도 여기서 조금 나오긴 해요. 근데 여기도 기기에서 삭제한다는 말은 없죠.
기기란 말이 없으면은 이게 네트워크 따위 삭제될 수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사실 아까 그 요 첫 번째 쟁점,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도의적으로는 뭔가 좀 고쳐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법적으로 잘못이 있다고까지는 저도 판결 내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 아까 봤듯이 크롬 브라우저의 점유율이 장난이 아닙니다. 데스크톱에서 진짜 70%를 먹고 있어요.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과연 크롬이 이런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온 데 있어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물론 뭐 법적인 책임이 있을 것 같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않지만, 그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고 여기에서 그냥 삭제된다라고 말했을 때 기기에서 삭제된다라는 게 당연시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되는데,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뭐 어디에서 삭제된다 이런 개념 자체들을 잘 모르니까 오해를 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그러면 IT 개발적인 이런 지식들을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늘어놓고 하는 것도 또 그렇죠. 네, 그걸 이해시키기도 좀 힘들고. 네, 사용성을 봤을 때는 사실 쿠키라는 단어도 사실 어려워요. 어쨌든 요 부분은 그렇고 두 번째. 그죠. 사실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저 이거 사실 두 번째는 사실 좀 헷갈려요, 저도. 두 번째, 이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이제 숨겨진 기능이 있다, 사용자한테 고지하지 않고 그냥 빼가는 정보가 있다 라고 지금 고소장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사인데, 구글 툴즈, 그 구글의 도구, 구글의 애널리틱스와 구글의 애드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걔네가 유저가 어떤 세팅을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더라 라는 주장을 합니다. 로그인을 안 해도? 그렇죠. 로그인을 안 해도, 시크릿 모드를 해도 안 해도 상관없이. 근데 요게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구글 애널리틱스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요게 사실 웹사이트 운영하는 분이시면은 다 아는데, 매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용자들은 이거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요게 웹사이트들의 트래픽을 분석해주는 구글의 도구인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제 내 웹사이트에 몇 명이 왔었나, 몇 명이 어떤 페이지에 몇 번 들어갔나. 맞아요. 막 지금 사이트에서 접속하는 사람 숫자랑 뭐 시간대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가고 있는지, 어느 URL 쓰고 있는지, 키워드는 뭘로 들어왔는지, 또 그리고 상세 한목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뭐 성별, 나이, 뭐 이 사람이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사이트에 많이 들어갔었는지, 아니 지역도 어디고 방문 형태는 어떻고, 정말 상세한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이거를 분석을 해줘요, 애널리틱스가. 진짜 자세해요. 네. 그런데 이 애널리틱스를 진짜 거진 여러분들이 쓰시는 인터넷 사이트 한 10개 중에 9개는 쓰신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이 점유율이 엄청나고, 그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물론 이렇게 자기 사용자 방문자에 대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기도 하고, 요거를 등록을 해야 또 구글 이제 검색에 또 상위에 또 잘 뜨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구글 애드에서 이제 구글 애널리틱스를 이용을 해서 또 광고를 많이 알고리즘에 그렇죠. 돌리죠. 맞아요. 그것도 광고랑 또 연동이 되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잠깐 보여주는 건데, 요 GDN에서도 요 애널리틱스 씁니다. 그래서 요게 GA, 이제 애널리틱스에서 사용하는 ID 쿠키예요. 아까 말했던 내 돌고래 태그, 그게 요거예요 지금 애널리틱스에서 사용하는. 근데 진짜 많이 써요. 그 여기 고소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증거자료 같은 거는 공개된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요게 맞는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사실 구글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이게. 왜냐면은 로그인 되어 있다면 안 돼 있어도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추적이, 사용자 추적이, 사용자가 누군지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식별이? 그거랑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식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뭘로 식별하지? 그렇죠.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아까 여기 보여주는 요거 애널리틱스 쿠키, 요거는 사실 껐다 키면은 바뀌긴 해요. 바뀌긴 하는데, 이 추적하는 기술이 쿠키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이거를 이제 핑거프린팅이라고 해요. 핑거프린팅. 내 환경을 조사를 해가지고 나를 측정하는 그 정보를 그래서 조합을 해가지고 나를 측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비교를 하자면은, 쿠키가 아까 나한테 이런 태그를 다는 거였다면은, 핑거프린팅은 그냥 바로 이제 내 얼굴 인식하는 거죠. 신분증은 없어도 얼굴로 인식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생각. 아까 돌고래 그냥 얼굴 보고 구분 지을 수 있으면은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돌돌이야, 얘는 철수야. 얘네들 얼굴만 구분할 수 있으면은 구분 가능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는 기술이, 이런 걸 테스트 해주는 웹사이트가 있더라고. 유니크 머신이라고. 내 브라우저로 분석을 해가지고 나의 아이디를 만들어줘요. 여기서 뭐 보는 것들이 진짜 뭐 엄청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타임존, 뭐 CPU 수,
이게 뭐 설치된 폰트 리스트랑 뭐 오디오 정보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브라우저에서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할 수 있거든, 환경에서. 만약 내가 쓴 이 스피커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쓸 거고, 이 폰트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쓸 거지만은 얘를 한 번에 쓴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얘들을 조합해 보면 나를 특정할 수가 있다. 거기다가 IP까지 결합이 되면은 정말 이게 거의 여기서 말하기를 거의 한 몇백만 분의 1 정도로 확률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해요. 아, 소름이네 이거. 거의 그냥 유니크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GPU 렌더링하는 거 보고 이런 정보들도 보고 하더라고. 이런 걸로 이제 나를 특정을 짓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애널리틱스가 이런 거를 하느냐 아느냐 안 하느냐, 내부적으로 그게 관건인데, 고소장에서는 한다라고 했고 이제 구글 측은 부인을 하고 있죠.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정보가 공개된 건 없어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시크릿 모드를 끄면은 쿠키가 삭제돼서 다음에 내가 접속했을 때 나를 다른 사람으로 인식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을 사용하면은 나를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서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고 껐다가 다시 사용하더라도 이전에 나를 나로 인식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다. 그렇죠. 가능한 기술이 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는 거나 안 사용하는 거나 뭐 의미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구글이 진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정말 사람들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저 고소 같은 것도 사실 잘못이 있다 확신해서 한 게 아니라 사실 조사하는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죠. 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맞아요. 진짜 너네 했냐? 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아더 트래킹 툴즈가 애널리틱스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IP나 브라우저 정보, 디바이스 정보 같은 걸로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 그런 걸 명시하지 않았다. 하진 않았더라도. 그렇죠. 일본 분이시네. 다이수케 와카바야시. 그래서 요런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고소를 진행을 하고 있다. 내 많은 활동들이 요즘은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온라인으로 내 활동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 조합들로 나를 어차피 구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이 구글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이게 핸드폰 셀카 가리개까지는 필요 없으실 것 같고, 뭐 기계를 뭐 뚫고 들어가서 한 거 아니고, 사실 이분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스크린 모드는 동일 접속 기기를 쓰는 다른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서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결론을 뭐 지어보자면은 말 딱 그 말인데, 여러분들 오늘 딱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크릿 모드를 사용하면은 인터넷 사용 기록이 내 컴퓨터에서만 남지 않는다 라는 사실 딱 기억하시면은 오늘 하나 얻어가신 겁니다.